특수형광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한국특수형광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58% 상승한 2,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4일 대비 약 마이너스 20.7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28일 4,0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1일 2,16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4월 7일 1,97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5일 4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특수형광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3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6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6월 17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6월 20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71%에서 약 0.2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7월 30일 약 1.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25일 약 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915억 원이며 2015년 2,803억 대비 약 146.7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00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96억 대비 약 303.5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79%입니다. 순이익은 약 367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547억 대비 약 167.2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32%입니다. 한국특수형광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69배이며 지난 2016년 12.3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0.1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6배이며 지난 2016년 0.85배에 비해 약 12.1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8.02%, ROE는 25.91%입니다. 한국특수형광의 시가총액은 1,360억 7,35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75위, 코스피 종목 기준 586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28위입니다. 매출액은 6,915억 2,51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1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00억 1,14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7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33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8위입니다. 순이익은 367억 8,37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62위, 코스피 종목 기준 324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8위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특수형광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